Hey guys, it's Jay from London. 오늘은 제가 그 친한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 블라인 테스트를 할 건데, 일단은 그 블라인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그 일단은 그 향수는 진짜 그 개인적인 취향이라 그 누가 맡냐에 따라서 그 다르게 그 맡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오늘은 그 제가 친한 동생 Y를 데리고 왔습니다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, 와이입니다. 네, 일단은 이렇게 제가 그 블라인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 있고요. 일단 그 너는 이 향이 어떤 향이 나는 것 같아? When I first smelled it, it smelled very fruity. Fruity, 과일 향이 난다. Maybe more on the citrus side. Citrus. Like grapefruit. But the more I smell, I can smell like a woody base, maybe. 넌 그럼 이 향이 개인적으로 그 좋아? 이런 향을 좋아해? 남자향 것 같아 아니면 여자향에 더 가까운 것 같아? 여성스러워 아니면 좀 남성스러워? 남자들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. 일단은 Y가 그 좀 그 이성한테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, 그 만약에 그 소개팅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자리, 술자리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그 모르는 이성이 이 향을 뿌리고 왔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? 되게 깔끔한. 그 남자 좀 아 깔끔하구나, 그리고 좀 이렇게 잘 꾸밀 줄 아는구나, 이런 느낌을 받는 거구나. 되게 남자다운 냄새. 남자다운 냄새. 그럼 만약에 너가 그 이 향이 사람이었다면 연예인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느낌? 그 시청자들이 좀 알 수 있게 어떤 느낌을 받는지. 처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네. 이종섭? 이종섭 좀 하얀 피부에 그냥 잘생기고 좀 맞아. 클린하고 좀 잘 꾸민다고 생각이 드는구나. 그러면 일단은 overall 이 향수가 어떤 계절에 좀 어울릴 것 같아? 내가 봤을 때 다 어울릴 것 같은데 아마 가을? 가을? 약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약간 롱코트 입고 좀 이렇게 이쁘게 입고 좀 약간 니트웨어인데 너무 이렇게 좀 얇은 니트웨어야? 맞아. 정확해. 네, 왜? 제가 좀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overall 네 평점. overall 나는 9 out of 10. 10점 만점에서 9점을 줬으면 진짜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, 그 일단은 이 향수가 너가 그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 grapefruit가 있어. 그래서 이거는 그 킬리안의 그 Moonlight in Heaven이라는 향수인데, 이게 그 난 개인적으로 유니섹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좀 더 마스킬린에 가깝다고 생각하니까, 물론 내가 샀지만 나는 좀 유니섹스한 것 같아서 샀는데 굉장히 좋고, 나는 저는 그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보셨다시피 그 가을에 더 어울린다고 하고, 얘는 약간 이렇게 남자한테서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하고, 저는 솔직해서 그 남녀 그 상관없이 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, 일단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맞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, 근데 굉장히 향수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굉장히 오늘 되게 빨리 이 영상을 끝내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